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두 분 코디님은 서열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? 한석준 코디님이 선배님이시죠? 1년 선배. 어, 제 부서 한기수. 근데 왜 선배님처럼 행동하는 거죠? 왜? 네. 신입 때부터 정말 친하고 아, 네, 사이 좋은. 정말 한기수니까. 한기수니까 친구처럼 아, 오빠처럼 지내는데 프리로는 또 제가 또. 선배. 아, 아 그렇게 또 되는구나. 두 분을 보고 있으면 나가 안 나가고 싶네요. 나가 안 나가니까 나가 안 나가고 싶네요라고. 저희 찍어냈어요 오디오. 최첨단이에요. 나가 안 나가. 하나만 보신 게 그렇게 생각하다가 늦게 사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영원히 거기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대우 씨에게 있어서 변수는 여자라고 봅니다. 평생 같이 한 반려자가 생기면 지금은 너무나 자유롭고 안정된 생활이 좋기 때문에 직장인으로서 욕심이 없어요, 별로. 하지만 반려자가 생기면 벌써 항상 욕심부터 생기거든요. 그때부터는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마음이 급해질 거예요. 초조하게 막 갑자기 대본을. 어? 잠깐만. 아니 얼굴이 빨개지잖아 지금. 분위기가 좀 묘해. 아니 뭐예요 지금 뭐 숨 쉬는 거 있어요 우리한테? 갱년기예요. 갱년기.